Welcome to Made in Kashi. This video brings you an innovative thing from Korea. When we have some health issues, we go to see a doctor. Doctor gives us prescription. We tell our issues to doctor because doctor will keep them to himself and not discuss with others. Based on the same concept, Korean bookstores have started paper pharmacy. This pharmacy has no doctor. Rather, patient can choose the prescription himself based on the symptoms. So first, let's see what is it. 선생님, 이런 정기 약국 운영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저희가 한서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전국의 중소형 서점들 모임인데 거기서 똑같이 이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지는 꽤 됐는데 중간에 계속 추가를 해서 점점 넓히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 책들은 이렇게 책자로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와 있는 책들이 여기 안에 소개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나씩 보고 소개글을 보시기 어려우면 이걸 구매하셔서 참고해서 써있는 책자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런 걸 운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책을 고르는 방법을 요즘 젊으신 분들이나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고민이 뭐냐, 내가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자녀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네. 거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네. 만약에 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삶에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사는 삶이 뭐 맞는 삶일까요? 라고 이렇게 테마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책을 한번 보시고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직접 여기서 와서 네. 자기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처방전인 네. 거예요. 이런 작가님 여기 참여하시는 작가예요? 네, 여기 참여해주신 작가분들 소개 같이 되어 있어요.